10년 전 아빠가 혼자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. 아빠도 이 병이 자신의 몸을 지배할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결실도 얻었습니다. 하지만 병은 서서히 아빠의 몸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. 저는 그 시기가 남들보다가 시기와 정도가 남들보다가 좀 그 제 병 때문에 아무도다 더 정도가 심하니까 처음에 돼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고요. 죽음을 맞을 때 그때 너무 그 미련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자꾸 과증해지네.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꾹꾹 참았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. 남편의 눈물을 참아 볼 수 없는 아내. 괜스레 마음에도 없는 타박이 나옵니다. 결국 몰래 눈물을 쏟아내는 아내. 남편에게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. 자신이 울면 남편이 더 아파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.